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선 후기 가사 중에 노천 여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33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3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이제 노천 여가가 나오죠. 자, 인간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이거죠. 천하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만자죠, 만자. 요거는 이제 일만 만자하고 같은 거죠, 약자죠. 그래서 천하 만물 삼긴 후에, 생긴 후에. 이 삼긴이라는 건 생긴이란 뜻이에요. 초목 금수라도 짝이 있다. 인간의 생긴 남녀 부부 자손 각것만은. 그러니까 그 부부 자손이 이제 다 같다는 거죠. 이내 팔자 험구줄손. 이게 험할 험자죠. 이 험구줄손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험하고 굳은 것은이라고 나오죠. 거기 337번에 험구줄손 날 같은 이또 있난가. 나와 같은 이가 또 있냐 이거죠. 백년을 다 살아야 3만 6천일이로다. 혼자 살이 천년 살면 정녀돼야 만년 살까. 그러니까 정녀라는 것은 거기 그 337페이지 2번에 나오죠. 설명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좀 양반이 이렇게 나왔죠. 양반인 채된채 하고 처사가 불민하여. 요 민자는 민첩할 민자예요. 민첩하지 않다는 뜻이죠. 불민이라는 것은. 불민하여. 그다음에 괴망을 일삼으니. 괴망이죠, 괴망을 일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괴망은 이제 말관실이 기괴하고 망측하다는 뜻이죠. 다만 한딸 늙어간다. 적막한 빈방 안에 그다음에 적적 료료죠, 료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쓸쓸하고 고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쓸쓸하고 고요하다. 혼자 앉아. 전전불매. 그러니까 이리리척 저리리척 잠을 못 자는 거죠. 전전불매라는 것은. 잠못 들어 혼자 사설 들어보소. 노망한 우리 부모 날 길러 무엇하리? 죽도록 날 길러서 잡았을까? 구웠을까? 했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왕시죠. 인왕시. 인왕시. 자, 인왕시적 삼긴 남녀. 그 다음에 복희씨 적지은 이났죠. 복희씨적. 복희씨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왕이죠. 그게 이제 337페이지에 7번 나오죠. 처음으로 백성에게 어력,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거 잡는 거죠. 목축, 팔괘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 그 적지은 가취라고 나왔죠. 가취는 혼인과 같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인왕시적 생긴 남녀 복희시적 지은 혼인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인간 배합 혼취함은 예로 이것만은 이렇게 났죠. 혼취라는 것은 그 9번에 가치와 같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이 혼취나 가치라는 것은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로 이것만은 어떤 처사녀 팔자가 좋아서 20전 시집을 간다는 거죠. 남녀 자손 시집장가 떳떳한 일이건만. 336쪽입니다. 이내 팔자 기염하여. 이게 그 기염이란 뜻입니다. 336쪽에. 기염. 기이하고 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40까지 처녀로다. 예전에 40세는 상당하죠. 요즘으로 한다면 한뭐 70세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준을 한다면 옛날 수명 자체가 뭐한 45세면 아주 많이 사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 아니 나올 것을 월명 사창 달이 밝은 그 창에 긴긴 밤에 그다음에 그 침불 안석 자면서도 편안하지 않다는 거 자리가 못 들어 잠못 들어 적막한 빈 방에 오락가락 다니면서. 다니면서란 것은 다니면서겠죠. 다니면서.
다음에 장래사를 생각하니 더욱 답답, 망망하다. 답답하고 망망하다는 거죠. 이 망망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다는 뜻이에요. 망망하다. 그래서 부친 하나 반편이요, 모친 하나 숙맥불변. 그러니까 부친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반편. 그러니까 이 반편이라는 것은 이제 반반자에 치우칠 편자죠. 반만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어머니는 숙맥불변이. 숙맥불변은 콩과 고리, 보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콩숙자와 보리맥자인데, 우리가 이제 숙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숙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숙맥.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날이 새면 내일이요, 새가 새면 내년이다 하는 거죠. 날이 새면 내일이고, 한 해가 새면 내년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혼인사설 전폐하고, 갓난 사설뿐이다. 이 갓난이라는 게 이제 가난을 한자로 갓난이라고 쓴 거죠. 갓난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가난이라고 이제 쓰인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갓난. 그다음에 어디서 손님 오면 신녀나 중매신가 이렇게 났죠. 행여나 행여나 중매신가죠. 이게 이제 뭐 행할 행자죠. 행여나 중매신가. 중매인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예 불러 힐문한즉. 힐문은 이제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힐문. 그 다음에 풍헌, 약정, 환상, 재촉이라고 나왔죠. 자, 이 풍헌, 약정이라는 것도 이제 11번 뒤에 각도 나오죠. 모두 향하게 소임. 향청에는 자수, 유사, 별감. 면에는 풍헌, 유사, 리에는 존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향약이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 이것을 취지로 한 향촌의 규약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이라는 것은 12번에 나오죠. 각 고을의 사창에서 백성들에게 구워줬던 곡식을 가을에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걸 재촉하고, 어디서 반편, 편지, 조각편자죠. 편지 왔네. 행여나 청혼서인가. 이런 얘기죠. 아해다리. 아해다리는 아이에게 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그다면 아이에게 물어보니 외삼촌의 부음.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부음이죠. 애달고 서른지고 이간장을 어이할고 앞집에 암호 아지. 자, 아지라는 것, 이제 13번이 나오죠. 다 끈처녀. 발션은 벌써죠. 자손 났단 말인가. 그 다음에, 동편집, 옴팽이라는 건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는 금명간에 시집을 가요. 오늘 내일. 그 동무의, 무정 세월. 이거 났죠. 자, 그 동무라고 하는 것은, 15번 각주라고 나오죠. 그 순우리말 동무를 의도적으로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무의 무정, 무정한 세월, 시집가서 풀것만은 친구 없고 혈속. 없다. 위로하리 전혀 없네.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거. 위로하리는 위로할 사람이 이런 뜻이겠죠. 위로할 사람이 전혀 없다. 우리 부모 무정하여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내 생각 전혀 없다. 부귀 빈천 생각하지 말고 인물 풍채 마땅거든. 그러니까 인물 풍채가 마땅하거든 이런 얘기. 마땅거든은 마땅하거든 이런 뜻이겠죠. 처녀 40, 그러니까 40세죠. 나의 적소. 나이가 적느냐. 혼인거동 차려주소. 혼인거동이죠. 그 한자. 혼인거동을, 혼인할 수 있는 그 거동을 찾아달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금동이도 상처하고 개똥이도 기처한다는 거죠. 상처는 아내를 잃었다는 뜻이고 기처라는 건 아내를 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매할매 전혀 없네 날 찾으리 위시든고. 누가 날 찾겠냐는 거죠. 감정
감정 암소 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봉사 전답 각권만 이렇게 놨죠. 봉사 전답. 이 봉사 전답이란 것은 그 338쪽에 나오죠. 17번에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마련된 농가 밭이라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그것이 각권만, 가치호권만은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을 가치호권만은 사족 가문 가리면서 이대도록 늙어간다. 사족 가문이라는 것은 이제 문벌이는 양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면서 늙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지분이 있건만은 성적 단장이죠. 성적 단장. 성적 단장이 그 20번 뒤에 각도 나오죠. 혼인날 신부의 얼굴에 분발하고 연지 찍는 거. 그다음에 전폐한 거. 다 전폐해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삼인국에 나오는 대사를 약간 가져온 거죠. 삼인국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연지분 있건만은 누구를 위해 바를 것인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연지분 있건만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정 치마 헌저고리 화경 거울 앞에 놓고. 화경은 이제 꽃무늬 거울이겠죠. 앞에겠죠. 놓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검정색 이런 의미로 이제 쓰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거기 밑에도 감정이 나오고 위에도 이제 감정이 나오는데 이 감정은 검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 치마 흰 저고리 화경 거울 앞에 놓고 먼산 같은 푸른 눈썹. 그다음 새류죠. 이거는 이제 가느다란 그 버드나무를 가리키겠죠. 새류 같은 허리 아름답다 나의 자태 묘하도다 나의 거동. 흐르는 세월에 아까울 손 늙어간다. 이런 얘기죠. 거울 다려. 거울에게 하는 말이 어와 답답 내 팔자야. 답답하다는 거죠. 337쪽. 갈 데 없다 나도 쓸데 없다 너도. 우리 부친 병조판서. 이게 이제 병조판서죠. 337쪽입니다. 그래서 한아버지 또 병조판서죠. 우리 문벌이죠. 문벌. 우리 문벌. 이러하니 풍속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풍속 조끼가.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연덧이죠. 아연덧이라는 게 이제 문득이란 뜻이에요. 아연덧. 춘절. 봄이 오니, 그다음 뭡니까? 초목 군생 다 즐기는. 초목 군생이라는 것도 뒤에 나오죠. 풀과 나무와 온갖 생물 다 즐긴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두견화 만발에 두견화는 이게 진달래꽃이죠. 두견새가 올 때 피는 꽃이니까. 진달래꽃이 만발하고 잔디잎 속잎이 난다는 거죠. 썩은 바자 쨍쨍하고. 쨍쨍하다는 것은 그 사가버린 울타리에 이제 봄바람이 이는 소리를 형용했다고 338쪽이 나오죠. 쌩쌩하고 종달새 도두 뜬다. 도두라는 것도 이제 뒤에 나오죠. 위로 돋아서 높게 이렇게. 그래서 춘풍 야월 새우시에. 그러니까 봄바람 그다음에 저녁 날이죠. 새우 가는 비가 내릴 때 독숙 여기서 이제 독숙이죠. 혼자 잔다. 독숙 공방이죠. 빈방에서 어이알고 원수의 아이들아. 원수의 아이들아 이런 뜻이죠. 아이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앞집에는 화랑 오고 뒷집에는 신부 왔네. 그러니까 앞집에는 이제 꽃미남 신랑이란 뜻이죠. 이 화랑이란 것은 고다자의 신랑 낭자죠. 뒷집에는 신부 왔죠. 내 귀에 듣는 반한 늦길 일도. 늦길은 늦길이겠죠. 늦길 일도 하고 많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녹양방초죠. 녹양방초. 푸른색의 이제 버드나무와 그 꽃다운 풀이죠. 녹양방초. 그래서 녹양방초 젊은 날에 해는 어이 수익한후 쉽게 가고 초로 같은 풀잎에 맺은 이슬이죠. 초로라는 것. 그래서 초로 같은 우리 인생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표표
표현이 늙어간다는 거죠. 표현.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훌쩍 떠나간다는 뜻이죠. 늙어간다. 그러니까 머리채는 옆에 끼고 다만 한숨뿐이로다. 간밤에 싹이 없고 긴 날에 벗이 없다.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금 생각하니 아마도 모지 목숨 죽지 못해 원수로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소장본 악부에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338쪽을 펴보세요. 이 노천에 가는 크게 두 계열의 이본이 있다는 거죠. 이본이라는 것은 다른 판본을 가리켜요. 이본이라는 말. 다른 판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형의 노천회가 짧은 노천회가 여성 가사 분포지 난동 청송 상주 경주에서 발견되고요. 잡가집에 수록되어 이제 전파가 되었고 장편 노천회가는 삼설기의 다른 소설 작품들과 함께 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사가 가창 음영의 대상에서 독서물로 전환하는 단계 이본이다. 그래서 노천회가 현실의 좌절을 딛고 결혼에 성공하는 서사적 반전의 계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그 339쪽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아, 첫 번째 줄에 장편화되었을 때는 노처녀가 마음을 추스리는 대목에서 서사적 반전이 이루어지고요. 부모의 허락이라는 관례를 깨뜨리고 자기 처지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나 단연가사체인 이 계열 2본, 다른 판본에서는 다시 전 단계 원망과 자탄. 이 자탄이라는 것은 스스로 한탄한다는 뜻이에요. 자탄이라는 것. 그런 대응으로 복귀해서 침울한 체념, 좌절의 분위기로 마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노천여가를 쭉 음미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